자기 밑에서 자기 밑에서 선수를 딱 보낼 때 진짜 완전 소리가 없어 내가. 아니 이게 옆에서 지어주지 아무래도 틀자마자 뭐 먹고 있어가지고 뭐 그러긴 하다만 참 침통하다. 응? 분위기. 야, 이런 분이 이렇게 잘 드시는구나. 뭐라 먹어야지. 뭐 배는 고픈데. 아 오늘 방송은 그냥 답비 처리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요게 입을 달고 사는 사람인데. 나 같은 놈. 아 근데 오늘 진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날 것 같아. 그 이제 시내와 밤샐 기세를 찍으러 간 우리 강민은 내가 진짜 민이가 그렇게 살벌하게 욕하는 거 처음 봤다. 아 진짜 도대체 어? 얼마나 e스포츠가 10여 년의 어떤 역사를 함께 해오면서 10년 전에 어떤 게이밍이 뭐였어 어른들에게. 정말 부정적인 이미지와 인식이 강했잖아요. 지금도 그래. 응? 뭐 여전히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단순 놀이문화 놀이를 정말 어떤 그 문화로서 이렇게 지금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고 아직도 발전해야 될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아, 난 뭐 한순간에 정말 동료들한테 팬들한테 e스포츠와 함께하는 관계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비수를 들이대나? 내가 아주 그냥 어제하고 제가 그 만화 스토리 마감하는 날이었는데 펑크날 뻔했다. 펑크날 마감 못하겠더라고. 신경 쓰여가지고 막 뉴스만 계속 나오는데 커뮤니티 사이트도 계속 들어가 보고 글 진짜 많이 달리더만 응? 엄청나게 달리더만. 사실 우리가 그 빅다마에서 이미 한번 언급을 했고 뭐 내 얘기도 참 많지만 응? 어몽이 그놈들 가만 안 둔다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할까. 응? 진짜 옆에 있으면은 정말 딱이라도 올려붙이 딱이 같다 같아요. 그거 쉽고 응? 딱이 같다 안 되면 뭐 묵형에 응? 쳐야 돼. 묵형에. 묵형이 뭐야? 승부조작. 아 이런 거? 승부조작. 이런 거? 그래 이제 그 아 뭐랄까 아 씨. 검찰이 수사 발표를 했잖아요. 얼마 받았어 뭐 이런 게 화면 공중파 화면에 떴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팬들이 금방 알지 뭐 다 찍어내가지고 무슨 경기니. 저도 그걸 봤거든요. 커뮤니티에서 무슨 경기다 이 경기가 왜 이때는 이랬는지 몰랐는데 그중에서 제가 중계한 경기도 있더라고요. 있어. 근데 그때는 진짜 상상을 못했거든요. 왜 이 친구가 민이랑 중계했던가. 아니 뻔히 오버로드로 SC를 봤는데 그때 중계하면서 본 것 같아. 딱 지금 이게 만났어. 근데 제가 이제 직접 그 사람 개인 화면을 보진 못했으니까 근데도 서로 교차하는 게 만났어. 만났는데 왜 이런 액션이 안 취해지냐. 근데 또 리플레이가 있잖아요. 딱 경기 끝나고 나서 리플레이를 딱 트니까 그걸 보고 다 경악을 했잖아요. 아, 난 그 왜 그래. 나는 처음에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는 우리가 뭐 뒷담화 때도 그래 어? 그래도 검찰 수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이었지만 정말 검찰 수사 결과가 각종 언론과 매체에서 발표가 되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고 지금은 화도 안 나. 그냥 멍해. 진짜 어이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게임할 수 있는 공간은 있었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밥 먹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제 상금 같은 게 나가서 이제 타고 그러니까 막 팀원이 한 6명 7명 있으면은 막 두세 명이 돈 벌면은 그 가지고 이제 생활비 같이 쓰고 같이 먹고 밥해 먹고 진짜 살기 위해서 게임을 했었는데 그때는 걔네들이 진짜 그 생활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은 진짜 이렇게 못하지. 골 때리는 게 뭔지 알아요? 승부조작했던 놈들 명단을 보면 다들 유망주였어. 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너무 경악을 했던 게 얘네들이 그렇게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잘할 수 있었는데 애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맛이 갔잖아. 말도 안 되게. 아 제일 내가 어? 진짜 열받는 건 전반적으로 내가 좋게 보던 애들이야. 응? 그러니까 아, 사람 겉과 속이. 저하고는 같은 리그에서 게임을 했었던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다른 팀 연습생이면은 잘 모르잖아요. 같이 게임을 안 해보면은. 근데 같은 리그를 뛰보고 이랬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경기장에 가면은. 제가 코치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 해설하고 있으면서도 경기장에서 만나면은 나름 그 팀에서 올드 내지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 생각해서 가가지고 요즘에 뭐 어떠냐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어? 좀 더 힘내라 혹은 계속 기회가 많이 생길 거다 이제 한마디씩은 다 서로 건넸던 애들이 거의 대답하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름 팀 내에서 어? 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신적 지주 있잖아 게이머들의 어떤 그 동료 사이에서 고참과 어떤 그 후배 선수들 연결해 줄 수 있는 어? 그런 애들이었거든 그런 정신적 지주 애들이 그 모양에 났으니 아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공군이 껴있어 e스포츠가 정말 자리 잡는다라는 느낌 그리고 정말 문화로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느꼈던 데가 언제냐면 공군 창단됐을 때거든 근데 그런 어떤 제도권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게 나는 공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공군에서 그런 일이 터졌다 이거는 순수와 어떤 열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게임단이 형성이 됐고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고 공군에서도 그런 걸 보고서 젊은의 어떤 젊은이의 그런 걸 가지고 공군을 창단했는데 이런 일이 터졌어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건 공군이 만약에 이런 이 일을 시작을 해서 해체가 되잖아 와 이거는 정말 최악이야 근데 그럴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봐 충분히 있다고 보고 공군이 그런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이 e스포츠가 12개의 게임단이 생성됐을 때도 정말 도미노처럼 생성이 됐었거든 도미노처럼 갈 수도 있다는 거야 맞아. 근데 공군이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상징적인 이미지야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미지의 상징도 있지만 프로게이머들은 희망이야 어? 이제 군대를 앞두고 있는 프로게이머들이 희망인데 그 희망을 동료 게이머들의 희망을 다 뺏어간 거라니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그 용인 선생님 온라인에서 이제 면피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겠어요. 아직도 승부조작 아니라고. 그건 자기 최면인지도 모르겠어요. 지는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응?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정말로 프로게임단이 몇 개가 무너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 관련해가지고 손해를 본 친구들이 사실은 나는 집단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손해배상 청구라. 10대, 20대에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겠어? 열정과 순수인데. 어? 그걸 보고 들어온 게임단들이야. 그 기업들이. 근데 하얀 백지 티슈에 잉크 부어봐. 응? 그거 어떻게 걷어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왜 이 문제가 정말 어떤 소수의 어떤 잘못으로 그냥 묻히고 걔네들만 도려된다고 해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하, 정말 그 순수한 이미지에 이 어떤 먹칠을 했는지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프게 했는지 결국에는 뭐 딴 거 다 필요했어요 뭐 사기 쳐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명예를 받을 게 있어요 아니면 뭐 딴 데 가서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결국에는 돈 때문이고 진짜 처벌을 어떻게 받을 텐데 뭐 법적인 조치야 재질이 가장 높은 애들조차도 내가 볼 때는 뭐 집행유예를 받든 아,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교도소로 가서 형을 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인데 형을 살겠어요? 난 그 중에서 형 살 놈들은 한 명도 없다고 봐 그럼 그러니까 그리고 형을 구형 자체도 내가 보기에 대부분 벌금형이 될 것 같아 뭐 그거는 어떤 법적인 처벌이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 뭐 무기징역 처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마음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싶지 정말 어? 하루 종일 배팅만 하라고 그냥 평생 배팅만 하라고 그냥 무기징역에 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뭐 그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고 무조건 영구제명이 영구제명에 선수 자격 바탕 이건 기본에다가 지금 뭐 용산 e스포츠 경기장에 어? 우승 이렇게 고사 그거 다 떼버리고 그 기록 다 삭제해야 되고 공식전에서 걔네들이 가담된 단 한 사람도 단 한 그 걔네들이 했던 경기에 단 한 경기도 빠짐없이 다 털어내야 된다고 봐 진짜 그 발 너 내 프로리그 있지 가서 그 액자 떼버려 그 사진 있는 거 우승 사진 물론 재판 결과 나와서 걔가 관련이 됐더라도 모든 기록 삭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걔가 이제 명예훼손단 같은 데 올라 있으면 그런 거는 다 내려버려야지 아 뭘 내려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 반면교사로서 이제 그게 작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개껌만 이렇게 막 빨간 셀로판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붙여둔다든지 승부 조작 이래서? 그렇지 좋은 글씨 같은 걸 박아두는 거지 형 저는 어제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던데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팀들도 여러 팀 있고 이 반 전체를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는 진짜 야 이번에 어느 팀 한번 우승시켜볼까? 진짜 그런 걸 만약 나는 상상을 한번 해보니까 와 진짜 야. 내가 지금까지 게임했던 게 걔네들 손바닥 위에서 설마 내가 진짜 했나 뭐 재경 형도 있지만 선배들이 이 길을 어떻게 닦아왔는데 응? 거기에다가 라면도 안 먹고 안 먹어보고 고생도 안 해보고 다 닦아놓고 어? 옛날에 비해서 너도 알 거 아니야 지금 연습한 게 얼마나 좋아 오히려 좋은 환경 만들어줬더니 저는 진짜 기가 차서 말도 안 나 전 웬만하면 후배들한테 보릿고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진짜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하면은 제 선배들이 저를 바라볼 때도 야 환경 좋아졌다 그러잖아요 제가 제 후배한테 얘기하도 나 환경 좋다고 내 밑에 있는 애도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워낙 환경이 계속 좋아졌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환경도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프로게이머가 아니라 진짜 다른 직업을 가져서도 그 정도 사기칠 놈들이야 형 응? 나는 오늘 형이 지난번에 뒷담화에서 진짜 밝혀지면 가만 안 둔다 그래서 나 현피트로 가는 줄 알았어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어? 길길이 날뛰고 울고불고 하기엔 산이 지금 너무 쪽팔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이거는 진짜 팬들은 저 거물들 이런 이 부정을 움직이고 있는 그 큰 손들 이런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라 내가 응원해도 선수가 더 밉다고 그냥 내가 제일 황당하다 진짜 정말 걔야말로 그 놈이야말로 나는 쪽팔리지도 않나 다른 막 다 우승 후보다 근데 운이 없어서 뭐 어쩌고 이러면서 맹 막 4강도 못 가고 막 거기서 막 허다허다 이러면서 방송 나오면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응? 뭐 저 열심히 하고 있고 막 응? 나는 그 막 그 막 스카웃 같은 거 관광 나오고 막 이럴 때 막 막 바들바들 떨고 막 그러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어? 그 친구 성격도 나는 내가 이렇게 좀 이입이 좀 많이 되는 스타일이란 말이지. 어?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좀 뒤로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냥 걔네가 딱 들어있는 거니까. 그 뭐랄까. 그러니까 막 오히려 이제 막 펄펄 뛰게 안 되는 이런. 너무 슬퍼도 눈물이 안 나오는 법이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요. 지들이 해놓고 지금 모르겠지 어? 당장 이거 뒷담화 방송 나가고 그 다음날 스타리그 결승인데 결승 끝나고 차기 시즌 어제 이제 또 스타리그 이제 스폰을 잡는데 어디 들어갔더니 제안하러 딱 들어갔더니 이번에 뭐 승부조작으로 뭐 이렇게 이거 이미지 별로 안 그게 나는 우리 또 이번 대한항공 스폰서로 해갖고 화제도 많이 불러일으키고 참 좋은 난 다음 스폰도 전망이 무지하게 밝다는 소리를 얼마 전까지 아니 스타리그는 항상 밝아왔으니까 아니 지금은 이미 다음 스타리그 뭐 다음에 프로 그 어떤 차기 시즌 프로리그 하겠다던 스폰도 안 하려는 어떤 그 망설임 나올 것 같아 충분히 그럼 나오지 나도 이제 그 기업체를 좀 잠시 다녀봐서 알긴 알지만 굉장히 단순 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 몇 개 안을 딱 올렸는데, 글쎄, 나는 요즘 제가 참 괜찮대. 회장님이 딱 그러면 그냥 그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그 무슨 팀, 우리도 그 뭐 e스포츠인가? 뭔가 뭐 있다 그러지 않았나? 근데 그거 요즘, 이러는데, 요즘 좀, 그거 그냥 없애고, 이러면 없애는 거야. 회사는 큰 회사일수록 그래. 굉장히 그러니까 뭐
아닐 수도 있긴 있겠지만 오너 중심의 회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굉장한 위기인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e스포츠를 후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남는 돈은 하나도 없어. 수익이 아니고 이미지니까. 그렇지. 그 이미지 재고가 사실은 금전적인 실제 돈보다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후원을 하는 건데 이게 실추돼 버리면은 누가 적잔데 운영을 하냐고. 그러니까 더 해체가 쉽지. 그렇지. 왜냐하면 이미지가 아작나 버리면 이건 적자야. 뭐 게이머들도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많이 가졌겠죠.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앞으로라도 이런 유혹이 오더라도 절대 해서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거야 아마.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게 뭐냐면은 이제 진짜 사실 그런 불법 배팅 사이트를 없애버리면 승부 조작이 날 이유가 사실 없잖아. 근데 불법 배팅 사이트가 e스포츠 때문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애초에 있었어 걔네들은. 불법 배팅 사이트가 항상 있어왔어. 근데 걔네를 그냥 놔두고 있는데 얘들이 e스포츠도 이거 나름대로 쏠쏠하니 배팅하는 재미가 있겠네 하고 배팅을 했단 말이지. 그 원천적인 악은 애초에 있었는데 그걸 놔뒀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e스포츠 이렇게 보니까 아 얘네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내부의 시스템도 없고 불법 이런 도박이니 뭐니 우리가 한번 뭐가 당해본 적이 있었어야지 내부적으로 이런 장치 같은 걸 만들어뒀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순진한 애들은 아무것도 없이 이러고 있으니까 싹 들어와가지고 야 이렇게 보니까 이 구조도 승부조작하기도 아주 기가 막히는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러고 달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건드리니까 우수수수 막 넣어갔단 말이야. 근데 야, 그것도 웃겨. 아니 그 봐. 그러니까 스포츠에 어떤 스포츠에도 사실은 이렇게 슬슬 끼어들어오는 마가 있어. 이런 그 악이 있어. 근데 그 악이 장치가 없었던 이런 순진한 애기다 보니까 병균이 딱 들어오니까 얘는 죽어. 형 그 장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장치가 왜 없어. 아까 우리가 이제 그렇다 해서 병에 한번 걸렸다 해서 병에 한번 걸렸으니까 쟤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될 수 있으니까 죽이고 땅에 묻자. 아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냉정하게 얘기를 해볼게. 냉정하게. 분명히 지금 얘네들을 이렇게 떼어냈다고 아홉 명과 뭐 이렇게 몇몇 관계자 이렇게 떼어냈다고 하더라도 사이트들은 여전히 있어. 요즘은 뭐 e스포츠 갖고는 배팅 안 한다고는 하지만 잠잠해지면 아마 또 할 거야 배팅. 그러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어쨌건 확실히 증거가 드러난 일벌백계를 해야 돼. e스포츠판에는 이 사람들 이제 못 들어와. 본보기로 날려야 되고 본보기로 아예 날려야 되고 그리고 그럼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교육을 강화하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 나름대로 기준 정하겠지. 슬슬 내보내는 거지. 아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자체 정화를 해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후에 이런 어둠이 다시 들어올 수 없게끔 방화벽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나는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경중을 따지는 거지. 시스템이 지금 이런 시스템 아하 우리가 이렇게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시스템이었구나. 그래서 범법자들이 쭉 이렇게만 나왔구나 라고 하면 시스템 잘못의 비중이 어느 정도 애들이 한 잘못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저울로 재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가지고 아 굉장히 무거운 친구들은 단죄를 하고 죄질이 되게 약한 친구들은 시스템이 잘못된 게 더 우선이거든 얘네 죄보다도.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훈방을 하고 중간쯤 있는 애들은 우리 판 자체가 쪼개지지 않을 정도의 균형을 유지를 하는 가운데 서서히 그러니까 색출을 해가지고 그거는 이 판에서 쫓아내는 거지. 법적인 경중에 따른 어떤 처벌의 결과고 400명의 프로게이머가 있는데 200명이 이런 불법을 저질렀어. 200명 다 쳐내야죠. 제 얘기는 뭐냐면 2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법적으로 증거가 나고 불법을 저질렀으면 다 도려내야지. 다 도려내야지. 이걸 어떻게 그 뭐 경중에 따라서 이게 뭐 이 판이 휘청거리고 전체를 다 흔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양심에 저버린 일을 갖다가 뭐 외부에 이렇게 드러내길 꺼려하고 아 다 쳐내야지. 그리고 나는 이 10년 역사에 있어서 어쨌든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났기 때문에 처음에 세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정말 세게 해야
느낄 거 아니야. 이 스포츠에 예를 들어 여태까지 경기가 한 만 경기 있었다 치자 이거야. 어? 근데 그 만 경기 중에 한 100경기 정도의 조작 경기가 있었다 치자 이거야. 9,900경기가 너무 불쌍하잖아. 이 100경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적발한 게 한 30경기라 치자 이거야. 그럼 이 70경기는 나는 일단 믿겠어. 어? 일단은 믿겠어. 그러니까 형 생각은 그거잖아요. 최악은 덜어내고 한 중간쯤 되면은 좀 살릴 놈은 좀 살려주고 그리고 살린다고 하더라도 차차 그럼 한 번에 한 번에 탁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다 덜어내긴 하는 거지만 충격은 완화를 네, 하자는 거죠. 완화를 하자는 뜻이고 태형 얘기는 이왕 할 거 깔끔하게 한 다음에 우리 정말 깨끗합니다. 나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알리고 시작하자. 근데 이제 태형이하고 나하고 이렇게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는 가장 지금 큰 이유가 내가 생각할 땐 이건 것 같아. 태형이는 애들을 좀 더 믿는 것 같아 나보다. 저도 어, 이쯤까지 썩었으니까 팍 잘랐는데 팔 하나 날아가는 거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하면 얘가 죽어. 나는 좀 이 환자가 상태가 좀 더 안 좋아라고 난 보고 있어. 그게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거야. 태영이는 오히려 후배를 좀 더 믿는 거지 나보다.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이래서 신뢰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한 번 깨지면 가장 복구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문제야. 정말 한 번 깨지면 다시 한 번 그 믿음을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몇 배 더 고통과 어? 자숙하는 모습을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을 더욱더 힘들게 보여줘야 다시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거지. 우리는 이 판에 같이 일하는 종사자니까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훨씬 더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해.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경기를 펼쳐왔는데 내가 여태까지 당해왔던 모든 역전패를 사람들이 저거 일부러 져준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가지고 바라본단 말이야. 진짜 억울해가지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억울해 죽겠는 사람들이 하... 저희도 피해자입니다만 제발 계속 봐주세요. 이것도 아주 하, 왠지 내가 죄진 것 같고요. 사실 뒷담화 하기 전에 하러 오기 전에 좀 아우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을 경험해서 제가 그냥 제 미니 홈피에다가 하셔 나도 너무나도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홈피 대문에다가 그냥 내 개인 홈피니까 그냥 내 심정을 썼어요. 어?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선배들이 눈물과 열정과 노력으로 일군 어? e스포츠를 망치러 드느냐라고 썼는데 아, 그거로 어제 오늘 거의 한 10만 명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기사를 또 끌어다 쓰고 전화도 오고 또 그 김미아 씨가 진행하는 또 라디오 프로그램 거기서도 인터뷰 요청이 오고 근데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 좋은 일로 이렇게 왔다 갔는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나느냐. 나는 단지 내 심장을 토로했을 뿐인데 내 글로 인해서 지금 안 좋은 이 e스포츠의 어떤 그 시각이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내가 여기에 어떤 불을 지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불을 지피진 않았지만 그래 덜 활활 타라고 내가 뭔가 던진 거 아닌가. 그런 죄책감도 드는 거예요. 겁먹었어요 솔직히.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나 지금 지금 되게 그래요 상황이. 우리가 생방송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는 TV 카메라로 지금 중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생방송에도 긴장을 안 했는데 고작 전화통화인데 지금까지 경험해볼 수 없었던 긴장을 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네가 죄인 같아서 그런 거야. 맞아요. 근데 내가 죄진 것 같거든. 이게 취조받는 느낌이었어 솔직히. 그러니까 나름 좀
이번 사태에서 나름 변명 좀 해보고 내가 대표는 아니지만 나름 좀 선수들 좀 편에 서서 아니면 e스포츠 편에 서 나름 좀 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미숙했어. 부모가 대보면 진짜 성질나가지고 그냥 막 이런데 고심고심하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내 새끼가 잘못했으면 부모가 잘못한 거야. 고심고심. 그러니까 걔네들이 부모님만 생 가족 부모님만 생각했어도 진짜 그런 일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죄인 아닌 죄인을 만들었어. 네. 우리를 그러니까 팬들을, 예를 들어서 동료들을. 예를 들어서 부모가 뭐 큰 병에 걸리셔 갖고 돈이 필요해서 할 수 없이 이런 그 그러니까 법에도 이런 게 보통 참작이 되잖아. 어? 판사들도 이런 거 다 정산 참작 해주거든. 그게 아니었단 말이지 이번에. 어? 진짜 처음부터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진짜. 니들도 선수들도 이번 사태를 좀 그냥 내일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넘기지 말고 이렇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얼마나 이 파장이 큰가를 좀 똑똑히 알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 판이 누구 어느 특정 집단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진짜 몇백 명, 몇천 명이 이렇게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건데 옆에서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혹시라도 자기 옆에 친구들이라든지 자기 선배라든지 동료라든지 후배라든지 다른 친구들이 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조용하게 가서 코칭 스태프한테 얘기하고 조용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게 그 친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친구에게도. 진짜 웃긴데 게임 채널 나와가지고 눈물의 사과를 해라. 진짜 양심 있으면. 그건 최소한의 얘기다. 예의다. 그렇게 믿고 응원했고 부진할 때도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슬럼프구나 힘들겠구나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일어나겠지 부활하겠지 최소한의 예의다 진짜. 진짜. TV에 나와서 사죄해라. 어쨌든 아마 이제 이 e스포츠에 대한 어떤 배신감, 선수들에 대한 어떤 애정, 깊은 애정이 이제 배신감으로 돌아서면서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믿고 다시 한번 믿어보자라는 팬들도 있을 거예요. 있겠지. 뭐 저희가 무슨 뭐 대표도 아니고 하지만 이쪽에 같이 이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한 번만 믿고 좀 이번 아 정말 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난 별도 없냐? 쪽팔리지도 않냐? 쪽팔리면 감사하고 그래 진짜 야 비방용어 팍팍 나온다 오늘. 정말 부끄러움을 감사하고 감수하고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고, 정말 너무 울렸구나.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이번 이게 뭐 무슨 뭐 온게임 내 방송이라고 무슨 온게임 내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e스포츠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 말도 막 버거워 꼬이고 아무튼 내일 스타리그 대한항공 스타리그 결승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지가 너무나도 많이 실추가 됐기 때문에 프로리그가 됐든 스타리그가 됐든 어떤 리그가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느냐 부분이 스폰서와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대한항공 스타리그 결승전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승부조작 사태 때문에 팬심이 떠나서 이번 대한항공 스타리그 결승전 그 넓은 경락고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 만 100명 왔다. 이 스포츠 접어야 됩니다. 차기 스폰 안 들어와요. 이건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 절절한 심정 모르는 거 아니죠? 야 너무 부지부지하다. 아무튼 많이 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이 오셔서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한 번만 더 믿어주시면 아직도 많은 양심 있는 선수들의
멋진 승부와 아직도 많은 아니 솔직히 대다수지. 그쵸, 네. 대다수. 아 대다수 아직도 이곳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선수와 또 그리고 저희 중계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말 많이 오셔야 됩니다. 진짜 이번에는 정말 만약에 그 경락고 가득 차면은 당연히 이겠네. 열어 늘리겠네. 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긴 하다. 어? 정말 이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와 김정우도 엄청난 승부가 터졌는데 저거가 됐건 영화가 됐건 우승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복받쳐서 막 선수들도 막 울고 그래.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프로게이머들은 경기로서 그렇게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더 멋진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실추됐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또 열정적으로 또 앞으로 중계를 해야죠. 해야 되고 그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제 싸이 개인홈피를 방문해 주셨던 10만 팬분들 네, 모두 경락고로 와주십시오. 아 그러면 다시 듣고 네 그 부흥하는 더 단단해진 더 성숙해진 e스포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도 이제 그 스토리를 내가 보통 토요일 그 이렇게 일요일 그 양일간에 걸쳐 쓰는데 끝나고 나면 작가의 말이 딱 있거든. 작가의 말에다 뭘 쓸까 고민을 막 하다가 요 우리 이 파동도 있고 해갖고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용비어 청가 앞부분을 딱 썼거든. 불휘 깊은 남간 바람의 아님 일세 곧 뛰고 여름 하나니 뭐 샘이 뭐 깊은 물은 뭐 이런 걸 썼는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는데 우리 e스포츠는 팬들이 뿌리일까 아니면 열매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응? 팬들이 뿌리라면은 팬들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고 팬들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뿌리가 되어주세요. 튼튼한. 형, 형 좀 더 공손하게 좀 뿌리가 되어 이러지 말고. 아, 형 좀 이럴 땐 좀. 아니. 어? 아 그래. 우리 흔들리지 않는 e스포츠 나무의 뿌리가 되어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예, 헛소문이길 바랬어요. 그 하면 그런 소문이 돌면서도 근데 이렇게 막상 발표가 이렇게 나고 그 파장이 그 생각보다 더 컸고 뭐 여러 공중파 뭐 9시 뉴스 뭐 이런 데서도 터져 나오니까 생각보다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터진 상황이라서 더 크게 다뤄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동안 이렇게 e스포츠를 응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이렇게 팬 여러분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의심도 안 해봤죠. 조작이나 이런 것들 서로 다들 암묵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깨졌다는 거 그게 좀 많이 아쉽고 저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려를 해본 적도 없고 생각이 나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그 정도로 여기에서 임하는 선수들이 순수했었는데 솔직히 선수들은 뭘 몰라요. 제가 봤을 때도 왜죠? 오직 게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게임 쪽으로는 전문가지만 다른 부분에 한해서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뭐 통장을 하나 만들어라. 솔직히 그런 건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로 게임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아마추어예요. 심하게 슬럼프를 겪으면서 느꼈던 게 항상 느꼈던 게 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경기를 준비하면서 아, 지더라도 팬들이 이런 경기를 보면은 이 경기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준비를 짰고 어떻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왔구나 라는 거를 같이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저랑 같이 팬들이 평을 하잖아요. 뭐 경기 어땠다
어떤 걸 노린 것 같다. 그런 걸 보면서 맞으면 아 정말 나랑 뭔가 통하는 게 있다. 역시 내 팬들은 어. 그리고 틀리면 아 이런 부분이 아닌데 내가 꾸고하려고 했던 부분은 즐거움을 느껴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올라가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게임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게 팬들하고 같이 하려는 그런 게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게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 금방 슬럼프에 이제 빠져들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저는 그 방법을 팬으로 찾았고 다른 선수들도 꼭 팬이 아니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저는 되게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게임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 PC방비 예를 들어서 그런 돈도 없었고 근데 이제 게임단에 합류를 하니까 공짜로 게임을 하잖아요. 돈이 안 들어. 그러니까 저는 더 나은 생활이 생긴 거고 되게 비좁고 힘든 게이머 생활이지만 다른 사람은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안 힘들었어요. 저는 더 좋았으니까. 거기서 얼마간이라도 돈을 좀 받게 되고 전 계속 나아진 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이제 주변 여건에 대해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프로게이머로서 법이 아니라 도덕성의 테두리조차 도덕성의 테두리가 더 좁죠. 윤리적인 거니까. 법은 더 넓은 거고 그 도덕성의 테두리조차 좀 넘지 않았던 윤유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보고 배웠죠. 저는 그 모습을 임유현 선수가 저한테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이러 하지 마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저도 그 모습을 후배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열성적으로 이렇게 응원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런 선수들한테 그 응원은 조작이었다 라는 걸로 이렇게 돌려받게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힘드셨겠어요. 저도 팬들만큼은 아니지만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아픔은 몸으로 잘 느끼고 있고요. 남겨진 선수들이요. 어느 정도 이번 일로 많이 상처를 받았고 더 많은 상처를 받은 팬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행위를 안 했던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셨던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전 좋겠어요. 그렇게 그쪽으로 위안을 삼으시고 남겨진 더 노력하는 피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뭐 죄송한 마음들도 가지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좀 더 부드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진 많은 게이머들은 아직도 많이 힘드니까 그런 게이머들한테 힘을 달라는 말밖에 못하겠네요. 저 오히려 더 큰 아픔을 받은 팬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위로의 말을 드려야겠지만 그리고 도움을 줘야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성과 어떤 감동이 담긴 그런 게임 게이머들은 그런 정도밖에 보여줄 수 없겠네요. 여태까지의 게임은 거짓된 게임도 소수 담겨 있었을지라도 앞으로의 게임은 확신합니다. 이런 이번 사건으로 모두가 다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진실된 게임만을 그리고 진실과 감동이 들어있는 그런 게임만을 보여드릴 것을 저는 맹세하고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날라갔어요. 다시 싸우면 된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e스포츠 예를 들어 100년사를 딱 봤는데 지금 한 10년사잖아요. e스포츠 10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100년사를 봤을 때 10년 싸우는 게 날라가도 90년이 남지 않겠습니까? 길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여기 하루 이틀 하고 다들 안녕히 계세요 갈 것도 아니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